잠시 후 관계자 여러분 모두 좋은 자리로 제17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함께 있는 기념행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수세미요? 네. 아 이렇게 뜨개질로 만드시는구나. 네, 다시 한 번 우리 안쪽으로 좀 행사장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전략이 되고 환경 오염이 전략 저 네, 원주지방환경청 선생님들 요거를 하나 뜨는데 대략 몇 분 정도 걸려요? 코레일 충북본부 선생님들 청소년들을 안쪽에 그 화상으로 좀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긴 뭐 하는 데예요? 네, 여기는요 예쁜 다육식물을 직접 만든 토기화분에 심어가는 데예요. 아, 이렇게 다육식물을 네 이 토기와 토기에다가 네, 심어가는 곳이군요. 네. 집에서 예쁘게 잘 키우는 창고요. 아 행복 창고. 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아. 지속 발전 가능 협의회 상임위원장이신 이막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천시 의회 조덕기 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대천 시민으로서 한성 국도지사 이시종 후보. 네, 네, 포창장 이옥경님 내용은 앞에 분과 같습니다. 2012년 6월을 제천시장 최명현 분이십니다. 네, 포창장 홍근원님 네, 그리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네토 환경 지킴이 이성진님 상장의 내용은 앞에 분과 같습니다. 야, 이거는 저기 환경 지도자 대학에서 네. 이렇게 붙이기 꾸시는 거죠? 네. 아, 이 또 이렇게 붙이기 팔아서 가지고 활동 기금도 마련하시고. 네. 아. 7가지 서약 이렇게 하고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유지합니다 하면서 들고 계신 피켓을 팡팡 들어주시면 되는데 잘하시는 분, 저의 레이더망에 걸리신 분에게는 이 10만원에서 약간 빠지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네. 전기제품을 지금 여기 참석하신 게 딱 보면 2012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잖아요. 근데 다들 환경의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참석하셨어요? 정답은 오해였습니다. 아 기다려 조금 기다려. 먹으라니까. 돌고래 그려줄게. 아, 있는 사람 갖고 그냥 살리죠 뭐 그러면. 그래서 예 그거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오늘 시간이 되니까 글쓰기 같이 해보시고요. 예, 뭐 그림은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오르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가 같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고 자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나무와 조각들을 이용해서 예쁜 액자를 만들고 계시는 부스였습니다. 여기는 기후변화가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토너 굉장히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인증에 들어가면 축적이 되고 분해되지 않는다. 이거 쫑글쫑글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나부채라고 쓰여있는데 그래서 모란꽃하고 부귀 영화를 뜻하는 모란꽃하고 네,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시민환경대학 총동네에서 먹거리약을 포용해서 얻어진 기금은 우리 토끼의 활용을 하려고 해서 기념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계셔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행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요. 오늘은 행복창구라는 자기인을 위한 자기인과 함께하는 행복창구라는 매장을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저희는 흙으로 직접 묻혀서 만든 우리 화분에 집에서 누구나 다 키울 수 있는 다이어트를 선정하는 체험장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나무 무늬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고요. 별다른 이유 기술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부탁드립니다. 대제중학교 과학동아리 FFS 요즘 발음이 좀 압니다. 대제중학교 FFS의 신입으로 생각한 다음에 꽃을 아,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천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연합.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비 생태 연구 모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가 조금 설치하는 거 보수해주고 있는 중인데요. 아, 저희 학교 동아리에서는 물리실험 동아리가 와서 간단한 태양광 발전 실험 키트 체험 코너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생물동아리 쪽에서 저희 학교가 작년부터 사양제비나비, 뭐 지방을동굴, 꼬리명주나비 이러한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Hey!